안녕하세요. 저는 김영 플러스 강남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여 2020학년도 편입 시험에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 합격하게 된 차필립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편입이 아니라 대학원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 과정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천천히 기본기를 기르기 위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를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충실히 수업의 예습, 복습을 하려 하였고 그리고 매주 치러지는 위클리 테스트를 통해 실전 감각을 동시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저의 학습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모두 사회학과 진학을 희망하였는데요.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학을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경험을 녹아내려서 자소서와 면접에 담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휘와 문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반기, 중반기, 후반기 모두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과목의 밸런스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반기에는 어휘에 치중을 하더라도 논리와 독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후반기에는 이미 문법을 자기가 공부 다 하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최대한 조금이라도 문법을 공부해 나가면서 감을 잃지 않는 비중을 두면서 동시에 밸런스를 잡아가는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입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어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해당 학생이 해당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히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에게 슬럼프는 자연스레 찾아오게 됩니다. 저 역시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학원에 일주일간 쉬었을 정도로 큰 슬럼프를 경험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평소에 제가 열심히 하던 모습을 지켜봐 주시던 선생님들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원 전략은 학교는 낮출 수 있되 학과는 낮추지 말 것 입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오히려 경영학과가 높지 않고 철학과가 더 높거나 이러한 흔히들 생각하는 학과의 서열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에 자신이 정말 희망하는 분야의 학과를 고를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영 플러스 강남 캠퍼스의 위클리 테스트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1년 동안 약 50번이 넘는 실전과 같은 시험을 보게 되면서 끊임없이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긴 시간 동안 저에게 항상 자극이 되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입을 등산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분명 힘들고 지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인식하지 않고 묵묵히 한 발자국씩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합격이라는 정상에 위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는 노력뿐만 아니라 방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합격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신 조수현 선생님, 김우서 선생님, 그리고 노지성 부원장님, 이 모든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합격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영 편입 화이팅!